안녕하세요. 피카보를 사랑하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 한번 파헤쳐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과연 부가 2019년엔 작년에는 얼마나 벌었는지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영상을 가져와봤어요. 제 유튜브의 구독자 수는 약 8,000명 정도 되거든요. 구독자 수가 많은 거에 비해 저는 영상 조회수라든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영상을 자주 올리는 편도 아니었고, 작년에는 특히 부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이제 부랑 저랑 같이 행복했던 나날들을 그냥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구독자 수랑 뭐 조회수를 막 그게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연치 않게 구독자 수들이 늘어난 거지, 이제 제가 이걸 메인으로 제가 잡거나 하진 않으니까, 직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8,000명이 작년에 수입을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볼까 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는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또 이번에 17명들이 나가셨어요. 제 구독자들이 이렇게 빠진답니다. 애널리시스로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게 영상에 보면 제일 뷰가 많이 있었고, 지금 최근에 뷰가 많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2019년엔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볼까요? 작년에 제 영상의 뷰들은 86만이나 되네요. 86만의 뷰가 있었고, 시간당으로는 22,000 시간들을 사람들이 봤어요, 제 영상을. 그 다음에 5,000명의 섭스크라이버가, 5,000명의 구독자들이 작년에 갑자기 들어왔었어요.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 작년에 수익은 677불. 즉, 한화로 따지면은 80만원? 제가 부한테 쓴 돈이 지금 얼마라고요? 5,500불의 뒷마당 펜스로, 뒷마당 펜스가 나왔고요. 지금 영상 곧 올릴 건데 화장실 200불 정도 들었거든요. 이번에 뒷마당에 문 하나 달았죠, 강아지 문. 그게 또 20만원이에요. 간식 먹을 거, 영양제 뭐 이렇게 두루두루두루두루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솔직히 영상은 솔직히 그냥 진짜로 제 개인 블로그 같은 거고, 여기에 수입이 있어서 정말 다행인 거지만, 여러분이 봐주시고 부를 좋아해 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느끼고. 어떤 분의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 강아지를 팔아서 돈 벌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연에 지금까지 본 것도 봐드릴게요. 이번 1월부터 지금 3월 11일이거든요. 40불 벌었어요. 4, 5만원 벌은 거예요. 세 달 안에 지금 4만원, 5만원 번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제 영상은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부와의 행복한 나날들을 저장을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야, 내 영상 재미없어 이러면서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주인이 잠깐 뭐 나와가지고 주인 보러 들어왔는데 별거 강아지 영상밖에 없네 막 이러면서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은 뭐 이렇게 끝날게요. 너무 짧으니까 이 부 영상으로 짧게나마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안녕. Hey!